을과 비유. 사실 은유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비유죠. 김구라 턱은 펠리콘 같다. 김구라 턱은 펠리콘 같다. 지구죠. 뭐뭐 같은 뭐 이게 지구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김구라 씨가 잘하실 텐데 우리가 쓰는 요게서 비유가 대부분 쓰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뭐뭐 같은 뭐뭐야 라고 얘기할 때 이 거지 같은 인간아. 이 턱걸이 같은 인간아 뭐. 김구라는 조용보다 이게 또 은유 이건 은유보다. 은유인가요? 전 모욕아니에요. 원래 은유의 기본형을 저희가 배울 때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사이보그다. 왜요? 아 어쨌든 내년 2월까지 뭐 감정 없이 방송만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아. 진짜 마음에 들면서 안 나타났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도 그냥 사이보그 같이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구나. 저는 진짜 김구라는 뭐다? 은유. 김구라는 그냥 턱구라리다. 야, 그걸 왜 물어봤니, 너? 아유, 참. 아유, 턱주가리야. 왜 듣고 싶었냐? 나 얘기할게요. 아니, 오빠, 장난이에요. 아니야. 솔비는? 아니야. 솔비는? 솔비는 취두부다. 뭐? 취두부. 취두부가 뭐요? 중국 그 요리 중에서 썩은 두부 있잖아. 썩은 두부 맛있잖아, 그거. 솔비는 썩었다. 저렇게 말이죠. 턱주가리. 이런 얘기 사실 약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잖아. 취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봤을 때 먹으면 되게 썩은 내가 나고 이거 뭐야 이러지만 먹으면 맛있어요.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솔비는 취두부다. 썩은 두부다. 솔비는 썩은 두부다. 김구라는? 잡초다. 잡초다. 좋다. 잡초는 뭐? 핥고 싶어요. 핥고 싶어요. 야, 여기서 네가 잡아서 저래. 솔비는? 솔비는? 알았어. 나 이거 난 대결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잡초다. 졌다, 니가 오늘. 책을 많이 읽으니까. 도와주면 승마가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저희.